지난번에 요 납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해서 잠깐 사용을 했는데 이 납 배터리는 효율이 좀 안 나와서 충전 대비 사용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 인산철 요 배터리를 샀는데 이거는 45A 납 배터리고 얘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인데 그 이론상 요 납 배터리는 수명이 약 4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충방전 기준으로 한 600회 정도 되면 이제 수명이 다 되고 이 인산철 배터리는 이제 4000회 10년 이상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격은 이제 이 납보다 요게 많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해외 직구 해서 좀 저렴하게 좀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태양 전지판 연결해서 차에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요. 여기 그 보조 타이어 끼는 건데 이쪽으로 해서 안 흔들리게 꽉 조였습니다. 이걸로 이 브라켓은 집에 굴러 다니는 거 그걸로 이렇게 조였어요.
요거는 블랙박스의 그 전원선인데, 자, 차에 기존에 보조 배터리에 이제 장착돼 있었고, 요거는 배터리선, 그 다음에 요건 ACC 전원인데, 제가 별도로 태양광 배터리에다가 연결할 거니까 요거 플러스를 이제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 선은 요 앞에 시거 소켓 별도로 사용하는 제가 설치한 건데, 그쪽 선하고 요거 세 개 이 선을 이제 요거는 이제 태양광 배터리 쪽으로 뺄 거예요. 요런 게 있어요. 이거는 선을 여기다 꽂아주면은 요게 이제 그 쇼트가 돼서 간단하게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건데, 탈부착이 좀 쉬우니까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눌러주고,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선을 배터리에서 연결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꽂고 그냥 연결하면 돼요.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요거는 배터리에서 이제 오는 선인데, 얘도 요렇게 피복을 벗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요거는 연결이 쉽고, 얘는 이제 두 개짜리 핀인데, 네 개, 여섯 개 되게 많아요. 종류가. 예전에는 다 꼬아서 그 절연 테이프로 감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플러스 쪽 이렇게 연결했고, 마이너스 쪽도 연결할게요. 이쪽 라인으로 전선이 와서 이쪽 시트 밑에 여기다 이제 단자대 놓고 이제 분리를 했는데, 분리된 선이 이제 위로 와서 저쪽에 시거잭,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거잭인데, 여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저기 블랙박스 저쪽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가서 이제 저쪽 히터를 겨울에 이제 구동을 할 건데, 기존에 배터리로 구동을 해보니까 한 5분도 안 돼서 전류가 쭉 떨어져요. 근데 저 인산철 배터리는 전류가 꾸준히 유지돼 가지고 실내가 굉장히 따뜻하고 덥게 이렇게 데펴 줍니다. 지난번에 여기다 태양 전지판을 제가 설치를 했었죠. 그 차량의 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달았는데 한 달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테이프도 그대로 있고, 이쪽 바람 받는 방향도 테이프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어차피 양면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판을 달았고, 자, 트렁크 뒤에 열어보면은, 자, 이렇게
제가 그 틀을 짜서 배터리는 이제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 작은 박스에는 요쪽에 태양광 컨트롤러 이제 이쪽에서 들어와서 그다음에 배터리로 이제 요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메인 스위치를 달았는데 요거는 DC용입니다. 63A짜리 차단기인데 그 요게 그 배터리에서 그다음에 요쪽 아래로 이제 10차 내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요거를 스위치를 내리면 전체가 다 오프가 됩니다. 이 컨트롤러도 오프가 됐죠? 그리고 스위치를 다시 올리게 되면 차 안에 전기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요것도 이제 충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몰라가지고 차 실내로 들어가는 요 플러스 쪽에 여기에 그 휴즈를 하나 더 달았고요. 그다음에 요쪽 아래 영상에서 나오는데 여기를 그이 박스 나무 케이스를 고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움직이진 않아 이게. 그리고 모든 전선은 이쪽 보면은 그 플렉시블 호스 다 이렇게 고정을 했고 이쪽에도 다 고정을 했습니다. 저쪽도 고정했고 그다음에 이쪽 모서리 이쪽에 차량 들어올 때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선, 그다음에 배터리 나오는 선 전부 다 이제 호수 넣어서 이제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 태양광 이쪽으로 들어오는 요 선도 이쪽에 이제 그 관, 호수 관 넣어서 전체적으로 다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터리가 이제 이 케이스에 넣었기 때문에 주행 중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급정거 시에 안전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뚜껑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만들었습니다. 이쪽도 뚜껑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덮으면은 별로 티가 안 나죠? 여기 짐을 실으면 되고.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에 그납 배터리를 제가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단점이 그 차에서 이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전류가 금방 쭉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 인산철 배터리로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류를 끝까지 쭉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거는 100A짜리고, 그래서 이제 차에 블랙박스하고 식어잭, 히터 이렇게 세 개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차 안에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불켜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인산철 배터리에서 오는 전기입니다. 블랙박스가 상시로 이렇게 켜 있는데 일단은 블랙박스 때문에 차량 보조 배터리 방전은 안될것 같아요. 저 배터리가 100A니까. 그래서 이 전원하고 저쪽에 식어잭 별도 전원 두 개만 했고 차량 전기하고 배선하고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차에다가 하나도 연결한 건 없고 별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하고 저 시가지 연결했고 그다음에 히터는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요게 스위치입니다. 겨울에 쓸 거고 이 키면은 이 소음이 좀 나죠. 근데 얘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태양광에서 이제 요거 구동하고 요거 식어잭 별도로 쓰고 그 다음에 이쪽 블랙박스 요렇게 해서 설치를 했어요. 지금은 이 배터리로 이제 블랙박스하고 저 식어잭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데 모자름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요 히터가 이제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요 히터가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요거 사용량하고 발전량하고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